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월 첫 주일에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도 삶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저희를 깨우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믿는 자들은 다 아들처럼 부활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깨달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여러가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며 기업이 다시 일어나며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시간과 첫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첫날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온갖 것들로 채워진 곳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더러움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새날의 첫 시간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주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소원하는 바를 이 시간 간절하게 아뢰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맺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심령이 주의 은총을 받아서 이 하루를 그 은총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짐, 가정의 짐, 나라의 짐들이 많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가정의 장래, 나라의 운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에서는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반란과 시련은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집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세상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너무나 나태했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한없는 애착을 가졌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저희들의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 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새벽잠을 희생하고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이 심령을 파고들므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도록 훈련시키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새벽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적을 행하심으로 새벽을 깨우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성호를 찬양하게 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옛날 한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불씨를 당겼듯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제2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개인은 물론 교회도 이 지역과 사회도 더 나아가 전 세계에까지도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정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간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어두운 기억들을 떨치고 새로운 소망 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백성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데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의 첫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소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이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 중에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 안에서 세계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아직도 주께 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자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태우시며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주님의 보배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또 밝은 아침이 오면 주께서 주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부끄럽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맑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침을 밝히고 우리로 찾아오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계시지 않으면 가야 할 길을 잃고 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잠시라도 떠나시면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하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서 살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불의한 자리에 들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좀 더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평강과 진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아직도 주께 고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자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태우시며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주님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또 밝은 아침이 오면 주께서 주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부끄럽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주와 교통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되돌아볼 때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누릴 때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삶의 환희와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미천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신자들이 모여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알고 있나이다. 저희는 분별력이 부족하고 미천하여 어려울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어리석음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험과 고난에 넘어지고 낙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새벽에 나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리옵고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성전에 모여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한없이 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인 저희를 보듬고 사랑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어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고 오늘도 지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미약하고 우둔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하찮은 고통을 호소하였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죄를 고백하고자 이 은혜로운 새벽에 주님의 품 안에 모였습니다. 일상에서 만난 두려움과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들을 위해 저희가 행동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 주님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새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되는 새벽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한없이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저희가 모인 이 새벽을 포함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임하실 때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저희가 일상에서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그저 한 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때로는 그러한 작은 일에 매몰되어 주님의 큰 뜻을 실행하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이 새벽에 모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첫 시간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자 기도의 제단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로운 새벽에 불을 밝히고 새벽을 깨워 기도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도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만나는 한계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큰 믿음을 내려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옵나이다. 일상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가족과 일터의 구성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품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고 그들을 인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옵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많은 자녀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룩하신 주의 품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날이 밝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주님,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는 주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라
헛된 욕망을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지금까지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지금까지 잘못과 죄를 주님께 아뢰었고 달라지기를 바라오니 주님의 따뜻한 말과 손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길 바라옵고 죄를 사함과 동시에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뒤돌아서서 다른 행동을 하는 저희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괴로우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죄하고 맹세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행동하도록 저희를 이끌기 바라옵나이다.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가족들을 이쁘게 여기시고 지혜와 은총과 건강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이 새벽에 일어나 빛을 바라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날마다 살피고 불꽃같이 인도하사 지혜의 눈을 뜨고 지식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감동, 감화의 눈을 떠서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소서. 사망과 허감들을 날마다 이기게 해 주소서. 형제들과 우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자들, 신앙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 서로 헐뜯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들, 지혜와 지식이 없이 행하는 자들, 자기 잘못이 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만 하는 자들,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과 행실을 해도 깨닫지 못하며 가는 자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쳐다보고 살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행위대로 인간적으로 사는 자들, 불만과 불평을 토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자들, 사탄이 방해하며 고통을 받는 자들과 영혼이 힘들어 신음하는 자들, 만군의 아버지께서 능력과 권능과 의로 함께하시고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두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도록 씻고 닦고 깎고 끊고 자르게 하옵소서. 자기 잘못은 자기가 엄격히 알고 자기 부족은 자기가 아오니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간구할 때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사용하게 해 주시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사로잡아 주소서. 세상의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이면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모범을 따르려 하오니 주여 위의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의 엄밀한 대화를 갖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간증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얼굴에 주님의 미소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하시고 더 이상 주님 주신 자연을 파괴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피 흘리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총성이 먹게 하시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생명을 살상하는 죄악을 거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들과 막힌 담을 허물게 하옵소서. 가족과의 불화를 그치게 하시고 직장에서의 반목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겸손히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낮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와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죄악들을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며 옆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욕심과 정욕으로 끝없는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음의 묵상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거나 우리끼리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바른 생각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충만하여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